아,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수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수심의 결과는 불기소 처분으로 나왔습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어제 오늘 그리고 그동안 제가 투쟁하고 싸웠던 그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허무한 결론이 지금 났는데 수심위원회에서 방금 결론이 났습니다. 불기소 처분 즉 혐의 없음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수심위에서도 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지금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황당해서 그냥 검찰이 잘못 수사하고 검사한 거를 경책하고 질책하고 새로운 어떤 권고를 한 것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 것,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속이 상한데요.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이것은 반쪽짜리다. 최재형 목사의 의견이나 진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김건희의 변호인 최주우 변호사와 검찰의 입장만 수심위 위원들이 청취하고 그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